교수용을 당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1905년 니콜라스 미노비치라는 루마니아 과학자가 사람이 교수용을 당했을 때 인체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의학 분야의 고전에 속하는 이 실험은 그 실험의 엽기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교수용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한 과학자의 고집이 녹아있다는 평가가 많으며 현재 교수용을 시행하는 국가들의 교도관들이 필수로 공부하는 자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문인 교수용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자 그동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설만 난무하던 여러 소문들이 이 논문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논문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미노비치는 이 논문에서 교수용을 당한 약 170명 정도의 사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나이나 성별, 직업, 그리고 사형 집행 장소와 시간은 물론 어떤 식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논문이기에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내용보다는 지극히 학문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식이죠. 교수용이 시작되면 사람의 목에 줄이 매달리며 동시에 밧줄이 강하게 목을 당긴다. 그러면 사형수는 곧 정신을 잃고 질식하여 죽게 된다. 미노비치는 자세한 사형에 대한 정보와 그 방법 등을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 풀지 못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즉, 목이 매달려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까? 미노비치는 사람 목이 줄에 매달려 있을 때 정확히 인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호기심을 해결해 줄 피실험자를 구할 수 없었던 미노비치는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즉, 피실험자를 어렵게 구하는 대신에 자신이 이 실험의 실험 대상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침대 위에 도르래를 설치하고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끼우고 침대에 누워 다른 쪽 줄을 잡아당기는 식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밧줄을 당기자 곧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고 논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 5초 내외로 몇 차례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미노비치는 이 실험에서 자신이 통증을 느꼈다고 했으며 그 통증은 실험이 끝나고도 약 2주나 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몇 번의 실험 후 용기를 얻은 미노비치는 시간을 5초에서 약 20초 이상으로 늘리려는 계획과 함께 밧줄도 실제 사형수에게 사용되는 조여드는 방식의 올가미로 바꿔서 실험하려고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과학자의 열정으로 취급해야 할지 아니면 진짜 미친 건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혼자서 밧줄을 당기는 게 어려워지자 이 일을 조수에게 부탁을 했고요. 자신의 몸이 땅바닥에서 약 2m 정도 올라갈 때까지 줄을 당기라고 했는데요. 이런 식의 실험을 약 10번 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들어올리다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때의 기록은 실제 논문의 목 사진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는 목을 맬 때 밧줄의 위치에 따라서 부상의 정도가 다르고 자신은 이 실험 때문에 목 골절은 물론 여러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노비치는 이 실험을 끝낸 후 이전에 정설로 믿어졌던 몇 가지 이론을 수정하게 되는데요. 즉, 교수형에 처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질식해서 죽는 게 아니고 실제 사망 원인은 질식보다는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이라고 수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다소 무모해 보이는 실험을 자신의 몸에 직접 테스트해본 니콜라스 미노비치 박사는 1941년 73세의 나이에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전해집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죽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직접 한번 해보시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인분 과학이었습니다.